왜 안 맞아요?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떡하려고. 태어나서 한 번밖에 안 맞아봤어. 맞아, 그때도 그 얘기 했었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 방송 중에 좀 맞아야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생각하고 계시다고. 까먹어서 안 맞았어. 아. 형 좀 맞으세요 제발. 이번 거 걸리면은 진짜 장난 아니라는 얘기가 진짜 아프대요 이번 거. 맞았어? 저는 맞았죠. 맞아도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아예 안 걸리진 않죠. 모르는 건데 그래도 예방은 될 테니까 애기 있는 집은 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 걸리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웬간해서 예전에도 저도 한번 걸렸다가 도저히 진짜 너무 아파서 스케줄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맞고 있죠. 맞은 사람도 스케줄 못하지 않나? 아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뭐 맞고서 막 헬렐레 팔렐레. 그때 근데 저 맞고서 좀 힘들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한 2, 3일 그랬어 이번 거는. 2, 3일이나? 어우 그거 좀 오래 가시는데. 아 근데 아프진 않아요. 막 좀 어지러운 정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마스크 먹고. 피디님 빨리 써. 제가 보니까 제가 아예 개결돼. 어제 아침부터 그랬대. 빨리 쓰세요 다들. 아 예, 그리고 환자 들어오시기 전에 마스크 벗고 12월 상품 멘트 녹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요? 드릴게요. 아니? 이거 왜 내가 해? 어? 이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이거 뽑아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리가요. 어. 제가 하면 되나요 그러면? 네 잠시만요. 일단 평일 거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일요일 게스트 넉살이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썬블럭, 무한리필 통큰관리에서 식사이용권, 잇몸 건강위의 유니메이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잘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주식회사 하비코리아에서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JW생활건강 피톤케어에서 피톤치드 가득 차량용 방향제, 관절명가 시스팜에서 관절 연골 건강기능식품, 이너뷰티 브랜드 불카에서 콜라겐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린핏에서 호호관절 프리미엄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발성은 좋은데 칙칙하대. 가래가 조금 꼈는데 방금? 정말 폴프렌즈 칙칙해야 돼. 이 대해서 유니덴탈 올 건강의 요거 하나 남았어요. 자, 요거 하나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일 거 중에 잇몸 건강의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요 문자 한 번만요. 어? 잠시만요. 어디지? 잇몸 건강 두 번 세 번째 오케이. 네. 예. 잇몸 건강 다시 할게요. 네.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이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어 거기 유니메이드라고 써져 있네. 유니메드. 메이드라고 해. 메이드가 좋은가 봐요. 다시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이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메이드 카페 갔다 왔냐고 그래. 싸다 싸. 가보고 싶다. 진짜 가보고 싶다. 피톤케어에서 피톤 관절명과 시스팜에서 관 애기 아빠가 가보고 싶다고? 아, 관절면 좋죠 뭐. 못된 데인가 거기가? 그냥 뭐 옷만 그 메이드복 입은 건데 뭐. 그거랑 밑에서 세 번째 관절면과 시스팡에서 아 예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 시스팡 오케이 오케이. 네. 관절면과 시스팡에서 관절 연골 건강기능식품. 네 감사합니다. 주말 거 예. 부탁드릴게요.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1호 게스트 넉살이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썬블럭,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용권, 잇몸건강의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잘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휴. 아니 이거 저거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하비코리아에서 축구 카드 파는 데인데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곰처럼 입고 왔어. 추우신가 보네요. 아니 호기 씨 그 예? 감기가 옮으셨다고. 아니 근데 좀 추우시겠어요. 아, 춥기도 합니다. 네. 이런 옷을 갖고 있다는 거 자체 짜증나. 아 언제 샀어? 야 이건 뭐야? 헤드기어 뭐야?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우리 배 아나운서님 처음 뵀는데. 왜? 아, 근데 그 리하 이거 리버서블 점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양면이 양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면입니다. 어, 아, 그래요? 맞나? 양면인 것 같아요. 양면 같은데. 아, 잘 보겠습니다. 아, 근데 괜찮으세요? 그게 방송. 아, 예, 괜찮습니다.
뭐 떠드는 건 문제. 나가서 해. 이원으로 어떻게 안 되나 이거? 거란 강도라는 하나 추가됐네. 거란 강도. 야, 근데 진짜 저기 아프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근데 진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되죠. 네, 안 써도 안 쓰셔도 돼요. 고려 거란. 아, 거란이야. 오랑캐. 아, 오랜만에 이런 뭐지 실시간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이름 공격 당하네. 아. 리버시블님. 비주얼 좀 복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뒷모습 보고 못 알아봤어 너. 이런 옷을 안 입는 앤데. 뭔지 알았어? 그냥 되게 거인이다. 거인 막 이러면서. 아, 같이 탔는데? 네, 급하게 탔는데 엄청 거울 같았는데. 실제로 콘서트 끝나고 지금 몸무게가 늘었어? 늘었어? 엄청나게 늘었어. 몇 킬로 넣으셨어요? 한 3, 4킬로는 그냥 후다닥 쭉쭉 먹었구나. 네, 쭉쭉 먹었어. 아니, 먹어야지. 그 좀 힘들었을 텐데. 손을 씻었냐는데. 아까 안 씻은 것 같은데 오늘. 아, 화장실은 안 갔어. 아, 그래? 안 씻어도 누가 방송을 켜놓으신 것 같은데. 귀 좋아. 예뻐서 보던 유튜브를 그냥. 성재형 귀 좋다. 어? 아, 성재형이랑 나랑 성재형 마스크를 약간 깔맞춤한 게 조금 열받는 포인트가 있네요 오늘. 마스크? 까만색인데? 남색인데. 남색이야? 형. 아, 그래? 저도 근데 보니까 저도 약간 왜 이렇게 좀 그냥 고른 건데. 살짝 이런 색깔 잘 없지 않나? 없지. 와이프가 사다는 건데. 아, 형이야말로 형 진짜 심하게 맞췄어 형은. 나는 그냥 이거 한 열 몇 개 있어. 저희 집에도 몇 박스. 저도 옛날에 이걸로 엄청 많이 사놓고 요 재질이 편해가지고. 천으로 하셨어요? 요 약간 랜덤으로 빨아서 하는 거. 네, 그걸로 저도 했어요. 아, 형 빨아서 혹시 써요? 그럼. 아,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자연 생각하시고. 아, 그럼 환경 생각하지. 하여튼 돈 많은 사람만 보면 계속 돈돈거린다 형. 이 형 대단한 거야. 알아 나도. 돈이 많지 않아 그리고. 이 형 플레이하고서 진짜 부자래. 천하다 천해 우리 정도. 여기선 이런 캐릭터야. 아니 너 다른 데서도 이런 캐릭터인데. 어디랑 고정 아니야? 그러니까, 바뀐 건 없어.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안 좋았다고. 예. 아, 힘드시겠네요. 감기를 또 제가 잘 안 걸리는 사나인데. 그러게. 그 주사 맞으셨는데도 걸리신 거예요? 예. 아, 진짜. 아, 똑같아. 아, 예방 주사 안 맞았어. 안 맞았어요. 네, 네, 네. 맞았는데. 그래도 병원에 갔다 왔지. 병원 갔어요. 아, 처음에는 이게 내가 숙취인지 감기인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근데 목에서 오잖아. 숙취가 딱 개운한데도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100% 감기죠. 손을 안 씻어서 그러시더라고. 야, 이거 이름, 이름도 있어. 너무 무서운 이름까지. 독감보균. 속주래 속주. 진짜 다 벌받아 이 사람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은 야, 멀끔하시다 오늘. 덜간죽되는 편이죠 이거. 뭐 방송 불가 많아. 수위가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성재 형이 그걸 읽어. 방송인데 저런 거 했대 이런 거를 읽더라고. 네. 아까도 막 요도가 된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 요도 감염이 사실 계속 올라와서 이거 봐. 난 얘기 안 했는데 성재 형이 있잖아. 이게 약간 혹시 이런 거 아니실까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아, 나는 상관없는. 그렇지. 이분들이 내용들이다. 저는 하도 당해가지고 면역이 돼가지고. 예. 읽었을 뿐인 거다. 아. 내 생각은 아니다. 아,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 옆에서 영스트리트 가고 있네요. 영스? 영스가 지금인가? 영스 아직은 시작 안 했어요. 녹음하고 있어. 나 녹음. 아, 녹음하고 있나요? 여기 조금 재미없을 것 같으면 그러고 되나요? 야, 영스에서 너 출입 불가야. 나 출입 불가. 나 옛날 그거였는데 고정 게스트였었는데. 아, 진짜? 김국주 누나가 할 때. 국주 누나가 할 때 그때 뭘로 갔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래를 한 곡씩 불러야 됩니다. 너무 뽑아 먹었다. 저도 뽑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점점 대충 불렀죠. 노래 시키는 거는. 근데 그게 가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거. 나 절대 녹사랑 여기서 절대 한 소절도 안 해. 아, 돈 이거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굳이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뱉는 것들은. 그렇지. 자꾸 시켜 여기서. 아, 근데 랩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엄청난 걸 하잖아요 사실.
랩보다 더한 거야 여기서. 서커스하잖아. 이거 랩이 아니라면서. 랩이 아니죠. 근데 랩보다 더한 거죠 이번. 오늘 작두 한 소절 해주지. 형 나도 듣고 싶다 근데 작두는. 나도 듣고 싶어요. 작두 내 노래도 아닌데 작두 시켜 여기서. 근데 더 웃긴 거 그 성재가 맨날 마지막엔 뭐 하세요 노래 작두요. 마지막에 작두하잖아. 그거밖에 없어 사실. 아이 마지막은 작두가 맞지 근데. 넉살의 최고 명곡은 근데. 팔지 않아. 어 팔지 않아 있죠. 그럼 네. 작두. 작두가 더 좋은 것 같아. 저기 요 앞에 외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홈장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분이지만 지금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꽉 잡혀 사는 남자 넉살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혼하자 아이 낳자 넉살입니다. 아 예 결혼 바이럴을 하시는 분이죠. 결혼만이 살 길이죠. 출산 바이럴. 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우리 결혼합시다. 아 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성재 형은 혹시 응 언제 예정돼 있죠? 예정은 없죠. 예. 아, 예정은 없죠가 좀 슬프네요. 예정이 없죠. 네네. 예. 결혼하고 좀 순종적인 남자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야성을 좀 감추고 있다가 언젠간 터뜨릴 건가요? 제가 뭐 그 두 개의 답안지 중에 선택할 게 있을까요? 야성을 숨기고 뭐 터질지 모르는 남자로 살 수는 없죠. 예, 순종적이게 됐고 예예. 또 가정을 가지면서 또 그런 또 어떤 재미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내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이거 시작부터 예. 이제 영상편지 라디오지만 영상편지 라디오인데요. 라디오 영상편지. 우리 사랑하는 여보. 네. 우리 아이 또 우리 같이 보느라 힘들 텐데. 네네. 밥 잘 챙겨 먹고 잘해보자고. 예예. 알겠습니다. 왜 대답을 하세요? 영상편지인데 예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고맙다고 사회자로서. 아니 형 저한테 얘기한 게 제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예예로 옆에서 형. 아니 방송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고 행복합니다. 예. 전우한테 보낸 거냐고. 아 제가 대답하니까 전우가 받은 것 같은데.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뷔 초만에도 감성 보컬, 고막 남친, 음색 깡패로 불렸는데. 지금은 킨더조이, 가터벨트, 칼든강도, 개슴치레, 과카몰리, 깔라만시, 많이 늘었다. 카마스트라, 오마카세, 케겔운동 등으로 불리는 남자. 예, 예, 예. 노래보다 웃기는데 욕망 넘치는 예능형 보컬리스트, 넉살 친구 카더가드님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온갖 네 글자와 사자성어는 이제 모두 빨아들이고 계신 카더가드님. 언젠간 모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필이면 예. 오늘 아픈 날. 아픈 가장 날이에요. 컨디션 최저일 때 모셨습니다. 간신히 살아있는 수준으로 왔어요. 이런 수준 높은 토크쇼에서는 네네. 이런 상태가 안 좋을 때 와야 제대로 또 할 수 있거든요. 다 비몽사몽. 네. 지금 어제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또 출연 강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굉장히 중무장하고 오셔가지고 살짝 덥네요. 예, 이제 조금 그래도 네. 더워지셨다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 모자가 진짜 예. 어디서 이렇게 신기한 모자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가운데 복면가왕이냐 아까부터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모자에다 마스크까지 하고 오셨는데 부상투혼 감사합니다. 네. 넉살의 찐친이자 또 침착맨의 측근이시기도 해서 베텐에 이렇게 모실 때 뭔가 친근감이 더 강하고 금방 모실 줄 알았는데 좀 늦게 나온 편이세요. 여러 번 까셨어요. 까지 깐 게 아니라 이게 저희 매니저가 네네.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좀 떨어집니다. 예?
떨어져. 무슨 말이지? 떨어진다잖아. 잘해. 아, 나 몸짓 얘기 안 할게. 떨어져요. 네. 저 친구가 떨어져서 더블 부킹을 했어요. 아, 더블 부킹. 지난번에 나왔대. 아, 제가 하고 있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더블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저희가 밀려나야죠, 무조건. 아.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아! 아차차차차차. 그건 진짜로. 아 맞다. 제가 정말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제작진 분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무슨 말씀? 다시 한번 사과할 수 있어요. 아 그럴라 그런 게 아닌데. 아 맞다 이랬구나. 아 이랬구나. 아차차 매니저. 아, 예. 재밌는 네. 친구인데 우리 매니저 친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오게 되셨는데 넉살과 카더가든 두 분은 어떤 사이이신가요? 같은 길바닥 출신이죠. 그렇죠. 길바닥 출신이고 굉장히 오래한 사이. VMC 아니요. VMC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힘들 때 되게 힘들고 이제 정말 뭐 술 한잔 사 먹기도 돈도 좀 많이 부족할 때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음악 할 때부터 쭉 처음 음악 할 때부터 알던. 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좀 2013년도 후반 일 때로 돌아갔는데. 저는 원래 제 음반을 처음 제작해 주신 분이 래퍼 주석 씨라고 계세요. 예, 그렇죠. 그 주석 씨 이제 밑에 이제 문화생으로 있었고 덕살 씨는 이제 그냥 길바닥 래퍼였는데 예. 이제 메인 이제 래퍼들이 뒤풀이를 하면 그 길바닥 래퍼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감싸면서 맞아요. 그 옆에서 술을 얻어 먹어요. 맞아요. 그때 같이 동기 동창입니다. 예, 마치 그 그러니까 결혼식에 실제로 초대를 안 받았는데 친구가 가는 길에 이제 같이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는 정도. 뒷풀이를 이제 기웃거렸던 멤버 중에 한 명이죠. 맞습니다. 예. 이게 감성 보컬의 말투냐고. 벌걸하죠. 그래요. 카더가든은 어떤 사람입니까? 넉살 씨가 소개해 주신. 아, 우리 카더가든 씨는 일단 뭐 되게 강단했습니다. 아하. 뭐 이제 일단은 절대 숙이지 않고. 네네. 뭐. 뭐 사실 뭐 싸움도 좀 자주 하는 편이었고요. 없는 얘기. 알았어요. 싸움 얘기 같은 거 너무 자극적이었는데 너무 자극적이었지만 뭐 어쨌든 뭐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카더가든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자기 딱 뜻이 이러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강자 앞에서도 강하고 약자 앞에서도 강하고 강강 강자 중에 강자라는 느낌. 저를 대표하시는 제 정확한 말이에요. 약강 강약. 아 근데 정말 이제 강단 있고 그리고 네네. 항상 이렇게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의 사랑받는 되게 진짜 멋진 뮤지션이 돼서도 예전에 이제 뭐 친구들도 잘 챙기고 의리파의 또 그런 뮤지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카더가드님이 넉살 씨를 설명하는 건 그럼 아까 그 길바닥 얘기로 끝낼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예. 넉살 형님 같은 경우는 준영 형이에요 원래는. 예? 이준영 씨. 갑자기 본명 얘기하세요. 준영 씨죠. 네. 준영이 형은 준영이 형이 주변 많이 거뒀습니다. 저희 친구들 이제 많이 거둬줬다. 술값도 많이 내주고 많이 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저를 또 본인의 그 프로그램인 놀라운 토요일에 또 놀토에 꽂아주는 또 그런 부정으로 능력을 또 아니요 그냥 1회 출연. 1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이렇게 알아서 나온 거죠. 그런 또 그건 제작진이 좀 이렇게 연결해 달라 그래서 넉살 씨가 그냥 파발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반반이에요, 반반. 네. 잔뿌리를 저는 잔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프로에든 가장 마지막 뿌리. 저는 제가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어제 전 술을 좀 자주 마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누구랑 마셨어? 누가 물어보면 나 어제 누구라고 말하기도 전부터 웃음이 지어져요. 나 어제 넉살형이랑 있었어. 정말 재밌더라.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카더가든요 하면 사실 이 별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오프닝에 소개를 했는데 지금 땡땡 위키 보니까 와 이게 몇 줄입니까 진짜. 너무 많죠. 수를 세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3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 2, 300개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별명이 이제 쌓여가는데 본인도 가끔 업데이트된 걸 보면은 이게 왜 붙었지 싶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제일 본인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별명, 뭐 인상적인 별명. 그냥 지금 상황에서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당장 그냥 당장 지금 갖다 붙이는 거.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왔다고 바로 베텐 가든 이런 사람들. 정말 성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좀 쥐어받고 싶죠 한데. 카더가든이 제일 웃기대요 이제. 맞아요. 카더가든이라고 하면 좀 웃겨요. 오히려 이제 본래 그냥 순정으로 가니까 더 웃기. 네 맞아요. 예.
뭐 보니까 진짜 별게 다 있네요. 엄청나죠. 예. 예. 전 그래도 그 엠본부에서 네. 그 노래 불렀다 그게 시작된 그 처음이 있잖아요. 메이트리요. 메이트리가 난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자막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네. 아카펠라 가수 메이트리라고 나왔어요. 아무 한 글자도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엠본부에. 그래도 네. 그 스포츠캐스터가 그때. 아 맞아요. 정정해주셨어요. 잽싸게 정정해. 스포츠캐스터가 아~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멋있다. 예. 딱 팬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기 성재형이었으면 아 역시 아카펠라 가수라고 그러지 메이트리 대단히 좋은 목소리 갖고 있네. 분명 이렇게 했을 텐데. 아 저였으면 여기 있는 별명을 다 읊었죠. 아 근데 그 당시에 황시리즈에 계시던 두 분의 해설위원 분들. 네네. 제가 알기로는 박지영 해설위원하고 예. 아마 한 분 더 계셨는데 그 두 분은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제 이름이 뭔지. 누가 아, 불렀는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보니까 진짜 카피바라도 있고 낄끼빠빠도 있고 코펜하겐, 카스테라, 카레빵맨, 직박구리도 있네요. 직박구리 있구나. 직박구리 괜찮다. 직박구리도 있네요. 새 폴더 예. 만들다 나오는 건데. 또. 맞아요. 예. 꼭 직박구리가 나옵니다. 의심이 되는 폴더 이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직박구리. 예. 예. 아 그리고 사실 제일 유명한 게 킨땡조인데 이 과자 업체 초콜릿 과자 업체에서 광고도 좀 들어올 법한데 약간 얘기 물밑에서 오간 거 없나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유튜브에서 네네.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저희가 광고를 찍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를 찍었다는 선광고. 건? 예. 아 선광고 후 결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결제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약간 예측하지 못한 포인트였는데 근데 그림은 크게 그렸거든요. 예, 요즘에는 개인 그 땡튜브에서 네. 댓글로도 이렇게 막 와서 고맙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그 그러니까요. 킨땡조이에서 뭐 이게 댓글도 안 달아줬어요? 정말 엮이기 싫었다는 거죠. 와, 차갑네. 남땡 유업으로 알고 있는데 차갑다. 정말 스치기도 싫다는 거죠, 저랑. 야, 거기 차단해. 장살 좋은 선택입니다. 바이럴 할 줄 모르네요, 좀. 아쉽네요. 예. 그건 사실 딱 걸면은 화제가 많이 될 텐데. 아, 요새 기세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내 이름은 카더거든. 예. 아하. 기세가 좋은데.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11월 18일, 19일 양일간 2023 카더가든 콘서트도 마치셨는데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셨나요? 정말 멋있더라 사진. 정말 내가 이제 스타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무겁다 이거. 무겁다. 아나운서님께서는 자주 느끼시겠지만 무슨 소리지? 그렇지 그렇지. 저 이번에 맞아요. 저는 이 짐을 가득 안고 내려오는 기분이랄까. 발걸음이 무겁고. 예. 난 또 얼마나 진화할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전에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번에 특히 더 느끼셨나요? 예, 이번에는 공연장이 커가지고 예. 멋있던데 너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한 이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무겁가든이다. 네. 예. 이런 게 웃긴 거죠. 무겁거든. 무겁거든. 아무 얘기나 무겁습니다. 무겁가든. 뭐. 아, 예. 무겁거든. 아, 무겁거든. 예. 말하는 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시면 예. 아, 근데 멋있었어요. 사진 진짜 예. 멋있었어. 예. 그리고 지난 9월에 이제 4년 만에 정규 3집 앨범 나오셨는데 예. 타이틀곡 네 번의 여름, 내일의 우리 두 곡. 예. 이거는 엄청난 흥행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제 흥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 없고 네네. 저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네네. 한 3년 정도 기다리면은 요 친구들이 알아서 조금 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 나온 직후의 반응보다는 3년 뒤에 다시 물어봐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거는 반응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네. 너무 좋잖아. 그 노래가 잘 됐어요. 사실 앨범이. 네. 넉살 씨가 카더가드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건 내일의 우리. 내일의 우리. 네. 아, 최신곡. 최신곡. 최신곡을 아, 왜냐면 또 유명한 게 너무 많은데 뭐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술이 좀 취하다가 나무나 뭐 이런 유명한 것들 듣다가 근데 요즘에 이 내일의 우리가 저희가 술 먹다가 이제 앨범 작업하는 걸 서로 이제 좀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우리 카더가든이 놀러 왔을 때 와이프랑 한 번만 좀 들려달라고. 와이프도 팬이거든요. 예. 와, 앉은 자리에서 세 번 연속으로 들었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 그래서 이때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요즘에도 이제 카더가든 하면은 내일의 우리를 좀 자주 좀 찾아듣죠. 투모로우. 예. 저는 사실 그 갯마을 차차차. 아, 그렇지. 예. 요것도 많이 좋아하시죠. 예. 그 드라마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 그 드라마를 한 네다섯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한 100번 넘게 들었을 거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그 드라마 예.
말레이시아 갔는데 말레이시아 분들이 그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빈마을 차차차. 아니 노래도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이게 또 장면 장면마다 핵심 장면에 나오는 노래고. 그러니까 성재형이 얼마나 외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알겠네요 이제. 얼마나 외로우면 100번씩 봐. 빈마을 차차차를. 아니 100번 봤다는 게 아니라 3번 정도 봤고 노래를 100번 들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을 대입해서 나도 그러니까. 저런 일이 막 이러면서 섬으로 가야 하나 막 이런 얘기를 하여튼 보통 라디오의 앨범이나 콘서트를 이제 홍보하러 나오는 뮤지션이 많으신데 카더가드님은 이제 앨범 발매 시기도 지났고 콘서트도 끝났고 그냥 이제 할 거 다 하고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예. 이게 혹시 배턴에 홍보할 거 있으신가요? 있지. 저 자신이요. 그냥 저 자신은 카더가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지 나오는 것도 좀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거 있잖아요. 지금 뭐요? VS 방송하고 있는 거. 아 엠넷 초대형 노래방 서바이벌 VS. VS. 벌써 저희 이제 팀 기리보이 카더가든 팀 기리가든 팀 기리가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리가든 팀. 네. 예. 그리고 땡튜브 채널 내 이름은 카더가든. 그건 뭐 보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왜 수익이 어차피 뭐... 아니요. 아 수익이 있는데 네. 어차피 저희 유튜브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 대해서 요 조금 더 심화해서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들어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 요거 지분이 넉살 씨가 상당히 아 많죠. 아, 몇 개 나왔는데 제가 초반에 뭐 이렇게 몇 개 나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진짜 얼토당토한 걸 하더라고요. 뭐 개명을 한대요, 갑자기. 뭐 이름을 막 바꿔준다는 동에서 뭐 넉광루 막 이런 걸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좀 미비했거든요, 느낌이. 네네. 근데 제가 다음에 나갈 때는 이 구독자가 막 미친 듯이 늘더라고요. 지금은 내 이름은 카더가든이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다. 연말 보너스 드려야 돼요. 나 좀 조금 좀 저 준비 중이에요. 네. 아니 그냥 그건 됐고 저 한 2박 3일 스케줄로 어디 데려가. 아, 이 컨텐츠를? 컨텐츠가 네, 왜냐면 네. 너무 친하니까 이 뭔가 촬영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유부남의 꿈은 역시 그렇죠. 여행 출장이군요. 그거는 이제 결혼 전에도 여행을 좋아했어요. 요새 더 좋아할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나 여행 못 참거든요. 예. 네. 베텐의 유부남이 이제 한 3명이죠. 예. 다들 그렇게들 나가고 싶어 합니다. 출장을 가고 싶어요. 아니, 집도 좋아요. 예, 예. 아, 집에서 그렇게 와이프한테 꼼짝도 못하고 너무 잘해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 이제 뜬금없지만 카더가든 분이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와이프랑 뭐 술이라도 한잔하고 6회 되었으니까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죄송해요 카더가든 씨.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슬라임 아시죠? 그거 한 40분 주무르더라고요. 여보 카더가든 왔어. 아, 이거 오늘 해야 돼. 형 진짜 표정이 네. 여보. 여보. 여보 슬라임 좀 그만 주무르고 카더가든 왔다니까. 아 오늘 내가 이거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계속 주물렀던. 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뒤에 우리가 좀 되게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아하, 예, 그렇군요. 하,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한시간이 딱 30초입니다. 예. 30초 안에 넉살씨가 카더가든님의 프로필을 완벽하게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는 효자 타임입니다. 예. 그럼 시작합니다. 3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머님께 커피를 3, 2, 1. 카더가든 본명 차정원 1999년 1990년생 기지 않은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음악을 취미로 하며 언더그라운드 활동 중에 래퍼 주성내 뛰어 회사에 들어가고 메이슨 더 소울이라는 오그라드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표한 뒤 별파면 데뷔 이후 로코 빈지로는 다양한 아티스트와 퍼면 언더신에서 열일했고 2016년 활동명 카더가든으로 변경 쇼미더머니 6 쇼미더머니 트리플7에서 피처링 듀으로 참여 2018년에 SBS 음악예능 서바이벌 더 팬에서 비비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유명해질수록 내전하는 별명을 양산하며 별명구조가 됐고 덱스 이무일 닮은꼴이며 강민경의 유일무이한 남사 친사를 많이 뺀 프로 다이어터이고 야구 롯데 팬 축구 맨유 팬이며 최근에 미식축구와 농구에 빠졌고 현재 M대 초대형 노래방 서바이벌 VS에서 프로듀서로 출연 개인 채널 내려면 카더가든 외에 다양한 웹 예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명 가수입니다. 네 시간은 35초. 아니 마스크가 너무 힘드네. 대단하네. 아니 금방 하는 건데 마스크 때문에 힘들었다. 5초가 초과돼서 넉머님께 커피를 못 챙겨드리게 됐습니다. 이걸 못 챙겨드려? 불효자가 됐어요. 아니 쓸데없이 뭐 얘 할 얘기가 뭐 이렇게 많아요. 뭐 느리는 게 너무 많아요. 느려놓은 게. 이 정도면 금방 소화하실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뭐 오그라드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표하면 이런 거를 쇼미더머니 얘기 같은 건 말해요. 쇼미더머니 6D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이거 다 써놓은 게 이게 그냥 세븐이라고 써도 돼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실 입에 붙어서 굉장히 빨리 돌리실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 숨이 많이 부족하네요. 확실히. 이 K 마스크가 질이 예. 되게 좋네요. 맞아. 그렇죠. 빨아들일 때. 94예요? 모르겠어요. 엄청 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90년생
나이가 생각보다 되게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일단 많으실 것 같고 예, 뭔가 넉살 씨보다 형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아 있죠 예. 있죠 넉살 씨는 그렇게 안 느끼시 아, 전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죠 저, 사실 카더 가든이 덩치가 크지 완전 또 약간 아기상이에요 아기상 아기상 뭐 베이비 페이스라고 하죠 영어로 저희가 이무일 씨 닮았다고 아기상 그 이무일 형하고 저하고 아기상이네요 둘 다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아기들 많이 보는데 옆변이 있어요 아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디오 형가도에서 비디오 형 가수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외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딱히 안 하고 있습니다 외모 관리를 해보려고 시도해본 적은 있는데요. 뭐 누가 뭐 경락 마사지를 다니는 뭐 얘기를 해서 저도 가봤는데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상태가 좋은 분들한테 효과가 그렇죠. 있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그 뼈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뼈 따고가 좀 작아야 되는데 예. 이게 두개골이 크다 보니까 조금은 좀 한계가 있다. 어허. 아 근데 자전거 타잖아요. 아 그냥 너무 살이 찌지는 않기 위해서 집에서, 네. 집에서 자전거 타고. 아 그래도 이제 몸 관리를 또 하는 쪽으로. 그렇죠. 예, 예, 예. 그 부분이 제일 또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닮은 꼴이 이제 이무일 씨도 있는데 덱스도 있고. 에이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함정을 파놨어 여기 별명 보자가 됐고 덱스와 이무일 닮은 꼴이 뭡니까 덱스 씨는 닮은 꼴이 아니라 예.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느낌적으로 네네. 이 사람의 이 사람은 이제 같은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농담이니까. 지금 저희 막내 작가가 지금 카더 가든 씨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서 어디에 덱스가 있지를 찾으려고 어떤 그런 분들 이름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디서 지금 덱스를 네. 작가님이 약간 갸우뚱갸우뚱 거리시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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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시면 내가 약간 극과다 이 얘기 이제 한번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웃자고요 극과가 뭔데요? 덱스과는 뭡니까 혹시? 예. 예 제가 그 촬영 보통 제 유튜브 촬영을 네네. 숙취 상태에서 합니다 아~ 술이 아예 덜 깬 채로 아 근데 덱스 아무 말이나 해요 덱스를 닮았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한 제가요 이런 얘기 다 본인이에요 예. 그렇군요. 어느 부분 그 이따 상 쪽입니까 하관 쪽입니까? 같은 이따 인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남자고 그냥. 예. 어허. 다짜고 짜사 군필이고 둘이. 군필이고. 군필이고.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아하. 덱스 씨도 고등학교 나왔을 테고 정원 씨도 고등학교로 나왔. 그럼요. 고등학교 다시 고등교육탑. 아 고등교육 나왔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제 눈만 나와 계신데 한쪽 쌍꺼풀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 예, 외꺼풀. 예, 한쪽만 쌍꺼풀이 있는 느낌이 덱스 씨도 그렇지 않나요? 아, 덱스 님도. 그렇죠. 그렇죠. 그 한쪽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예. 해외에도. 마이클 키튼 이런 분들이 네. 누군지 아시나요? 마이클 키튼 마이클 키튼은 배트맨 아니에요? 네, 배트맨 옛날 배트맨 한쪽만 쌍꺼풀 있는 걸 안다는 게 웃긴 거예요 원조 배트맨 네, 원조 배트맨 옛날 배트맨 예. 마이클 키튼 예. 이거 심신미약으로 그냥 넘어가주라고 네네. 지금 넘어가주세요 아프시다고 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예. 느낌이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그냥 뱉었던 말 다시 이제 질문 나오면 막 당황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깔끔하게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메이슨 더 소울. 아 멋있습니다. 메이슨 더 소울. 멋있습니다. 예, 이 이름으로 데뷔를 하고 맞아요. 지금은 Carl the Garden. 예, 차정원. 예, 그래서 이름을 이제 Carl the Garden으로 이제 바꿔서 활동 중이신데 이름 지을 때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메이슨 더 소울 때는 어떤 메이슨 더 소울 때가 좀 더 고민이 길었죠. 그렇죠. 뮤지크 소울 차일드처럼 네네. 소울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아 뮤지크 소울 차일드 멋있잖아 뮤지크 소울 차일드 근데 미국에서 그냥 뮤직 소울 차일드라고 부르나 뮤지크라고 하나 거기도 뭐 알아서 하겠죠. 예. 그냥 아마 뮤직으로 할 텐데 저는 예. 좀 듣고 싶어서 메이슨 석공이란 뜻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그냥 깎아버리겠다. 영혼 깎는 영혼을 깎는 그 저기 뭐야 그 나무 깎는 노인이었나 저기 한국에 예. 근데 이렇게 석공처럼 영혼을 메이슨 더 소울 아 그렇구나. 되게 멋있네요. 그럼 카더 가든은 예. 제가 원래 차정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차정원, 이집 이런 식으로 멋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냥 차정원을 카 가든으로 한 다음에 중간에 더를 붙이면 영어 이렇게 스펠링을 썼을 때 귀여운 거예요. 네네. 딱 써놨는데. 네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제 로고가 됐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어 괜찮다 싶어서 카더가든 차정원이기도 하니까. 어. 요거 아이디어는 누가 준 게 카더가든 이거 혁이가 오혁이가. 아~ 오혁 씨가 아~ 지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 어. 제가 한동안 오혁이랑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매체 나와가지고 이름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오랜만에 꺼내는 그 이름. 관계가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어 이런 TMI까지 너무 예, 좋다. 예, 예. 그 노래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으셨다고. 네.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하신 건가요? 타고났죠. 재능을 발견한 게. 아, 발견하게 된 거요? 예. 중학교 때쯤? 중학교 때쯤. 예, 제가 노래방 같은 데 가면 항상 S전업위에서 고음 파트를 담당했어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가셔가지고. 네, 브라운 아이즈의 나올 파트 담당.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또. 네, 뭔가 어. 이제 그때 그래서 주변에서 노래 좀 잘한다는 얘기를 좀 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걸로 가수가 돼서 완전히 이 세계로 가겠다 이 결심을 한 결정적 계기는 언제쯤인가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진짜 첫 번째 그 음반 그 만들어주셨던 그 주석 씨 그분이 음반을 내보자고 하길래 제 그 당시에는 원래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라 네네. 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그럼 이거 하자 이랬어요. 너무나 단순한 생각. 네. 너무 어 이거 너무 힘든데 노래 부르는 건 좋고. 아 건설 현장 겨울은 또 너무 힘들어. 아유 그렇죠. 네. 노래 불러야겠다. 그렇습니다. 예, 주석님이 또 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가수가 안 됐다면은 지금 어떠셨을까요? 제가 건설 현장이랑 공장 두 군데를 굉장히 편안하게 느꼈는데 네네. 공장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장이 더 뭔가. 오래 다니기 좋았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쪽이었어요 공장은? 신현수역 인천에 인천에 공장이 진짜 많거든요. 많지. 그래서 그쪽이 좀 저는 좀 제 친구들은 뭐 이제 저랑 똑같이 대학교 안 간 친구들은 뭐 중고차도 하고 어 많이 하죠. 이랬었는데 저는 중고차는 좀 저랑 안 맞았고 단순 노동이 좀 저랑 잘 맞았어요. 아 근데 공장도 요즘에는 저 연봉이 엄청나요. 아 그래요? 그때부터 쭉 했으면은 어휴 뭐 지금 또. 뭐 대리 정도 달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딱 그런 나이죠. 예. 그렇죠. 어, 사실 뭐 예, 성재형은 공장에서 일해보신 적이 없나 봐요. 그 근처에다 공장에다가 네. 음식을 나른 적은 있습니다. 봉사 활동 같은 걸로요? 예? 아니지. 아니, 그걸 일을 하신 건데 아. 이, 음식 공장에서 아니 어. 신기할 예. 정도로 왜 다 음식이랑 관련되는지 그 일도 음식을 아니 저희 그 음식 예.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음식 공장이나 탑차에다가 음식을 아~ 싣고 그 오산 쪽에 있는 공단에다가 그그 아~ 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숫자만큼 이제 음식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쫙 해놓고 다음 공장으로 이렇게 아니 왜 신기하게 항상 예. 음식 모든 게 음식이랑 예 신기하다. 그래서 다 돈 다음에 예. 오면은 음식이 푸짐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 실컷 먹습니다. 이, 진짜 신기해요. 이 약간 지성이 느껴지는 말투랑 또 이 약간의 도련님 느낌과 먹는 거 얘기하면 눈 돌아가는 요게 장기하 씨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데 그렇죠. 게다가 덩치까지도 그렇죠. 덩치까지도 비슷하고 장기하 씨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아. 성재 형은 좀 더 그 기하 형은 요거 질 쪽에 조금 편중이 돼 있다면 성재 형은 양쪽에 조금 아 나 될 거구나. 와 과장차 있다 보시고 뭐 예. 고기를 그거 시켜서 뭐 누가 먹냐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아 전 도련님 아니에요. 갱이에 갱. 보니까 얘기 좀 들어보면 옛날에 좀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아, 뭘 못된 짓을. 자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시게 된 게 SBS 예능 더 팬. 예 이때 BBC를 누르고 우승을 했는데. 그럼 BBC랑은 지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한 편이죠. 예. 자주 보는 편이고 또 더 팬 나왔던 친구들하고는 또 자주 봅니다. 유라라는 친구도 거기 나왔었어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썸 같은 건 없었냐 또 흐름 같은 건 없었느냐 걔요? 걔요? BBC와 아 아예 없죠. 아. 뭐 서로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렇군요. 저런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겠다라는 게 서로가 아, 저 진짜 저런 사람만 피하면 되겠다. 개요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네. 괜히 여쭤봤다는 생각도 예. 들고. 예. 아, 참고로 BBC도 여기 나오셨고 동생분도 나오셨고. 아, 예. 우리 동생도 또 그렇죠. 훌륭하신 분이죠. 강민경 씨의 유일무이 남사친이신가요? 민경이 유튜브 전용 남사친 아닐까 싶은데 유튜브 전용 민경이 남사친 민경이 유튜브에 제가 좀 땡큐브에. 출연하면서 네 그런 남사친인 아 근데 남사친 맞죠. 저는 원래 그 여사친이 많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와 그거 부럽네요. 그런 여자 친한 여자애들 느낌 많이 나요. 민경이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근데? 동갑이시고 또. 민경이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처음에 더팬 끝나고 그런 관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찍게 됐는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좀 거리가 없잖아요. 얘기거리가. 그때 이유 없이 민경이가 출연을 해줬어요. 술자리에서 한두 번 정도 본 게 단데 자기가 그럼 같이 자기도 뭐 음반 나오니까 같이 해서 뭐 같이 뭐 술 먹는 그런 것도 찍고 또 민경이가 자기 제 노래를 음악 프로 나와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저한테 호인 중에 한 명이죠. 동갑이긴 한데 되게 지금 여사친이 많다 그러니까 댓글에 가수계의 곽준빈 씨라고. 아이 곽준빈 같은 애가 아니지. 아니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 나랑 곽준빈은 많이 달라. 아니 근데 두 분이서 여행도 다니고 저 얘는. 걔는 여사친 좋아하는 애야 속으로는. 나는 아니야. 너무 디테일하게 꺼지지 말고. 예. 예. 그렇군요. 살을 지금은 그 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많이 빼신 거죠? 지금 76kg 정도입니다. 와, 원래는 한 73kg 정도 유지하는데 예. 네, 보통 그 정도 해야 그래도 화면에 조금 원래 화면은 더 크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해야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절정의 시기를 말을 또 해줘야죠. 절정. 지금 최고점 찍으셨을 때. 최고점. 107. 107이요? 야, 107. 점 몇인가요, 혹시? 107. 몇이요? 제가 아마 효도르랑 비슷했을 거예요. 아, 효도르. 옛날 우리 저 옛날에 헤비급. 헤비급. 무서운 선수죠. 107.7이면 저희 라디오 주파수 맞아요. 주파수 맞추는 거죠. 진짜 너무한 게 작가님들이 107이라는 숫자만 듣고 웃었어요. 107이요. 까! 이게 뭐 어머 얼마나 대단하다고. 초등학생들처럼. 야, 너 돼지다 이러면서. 야, 107. 야, 이거 진짜. 아, 저희 또 라디오 주파수랑 맞기 때문에 파워 FM에 예. 예, 저도 이제 뭐 100.1 한번 찍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카더 가더니 더 107이면 더 많이 갔네. 전 진짜 저는 라면 막 다섯 개씩 먹고 지금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죽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대식가시네요. 근데 메이슨 더 소울 때도 100은 아니었어도 한 90 언저리 되지 않았어요? 90 언저리. 그때도 뭐 대단했죠. 아 근데 보니까 지금 뭐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맨유 팬이신데 요즘 맨유 보면은 진짜 열 엄청 받으시겠네요. 안 봅니다 축구는. 안 본 지 오래됐어요. NBA를 엄청 좋아해서 축구를 진짜 아예 안 봐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새벽에도 맨유 팬들 되게 열받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제가. 아니. 아 넉살도 맨유 팬이죠 참. 2대 0인데 3대 1로 끝났어. 나는. 연남동에 그 맨유 팬들 응원해서 보는 네. 펍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없어지면서 저도 같이 마음에서 없었어요. 아, 없어졌어요? 곧. 네, 그, 아, 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축구 NBA를 엄청 좋아하시고 보니까 돈치치 팬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팀으로 응원을 잘 안 합니다. 아, 선수를 오히려 네, 그냥 팀으로 응원하면 속상할 일이 많이 생겨서. 그렇죠. 네. 아, 선수로 갑니다. 선수 우리 내 선수는 잘했어.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아, 그 만족도가 사실 안전하죠. 그렇죠. 아하. 그리고 미식축구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 미식축구 너무 좋아. 어느 팀 좋아하세요? 미식축구는 전 마이애미 돌핀스. 아, 돌핀스. 네, 너무 예. 잘해서. 이야. 미식축구도 대단해. 비슷하게 다 선수 위주로. 오. 그래서 게임도 미식축구 게임도 해요. 맞아요. 제가 보고서 놀랐어요. 어, 그러세요? 네. 이야. 그래서 아주 진짜 대단한 스포츠맨이야. 매든 하시는 거예요? 네, 매든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 성재형도 그걸 하세요? 예? 아, 저 해봤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그게 좀 오래 걸려요. 예. 익힐 때까지. 저도 미식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역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미식축구 팬들이 그래요, 진짜. 그렇죠. 미국인들이 예. 그 축구 그거는 네네. 그렇지. 미국에서 그 모르는 애들이나 그 그렇죠. 보는 거다. 저 이것도 그 미식축구 그 아, 예, 거기 NCAA 버클리 대 그 미식축구 팀 유니폼. 곰이 그려져 있네요 가운데. 골든 베어스. 아, 예. 황금 곰 수준 있잖아요. 예. 뭐 어디 뭐 첼시? 맨유. 네, 요즘에는 뭐 토트넘 팬이죠. 아 토트넘 팬이에요? 예, 근데 뭐 다 잘 못하니까. 네. 다 운명이죠, 뭐 다. 예. 토트넘 안타까워요. 진짜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일단 마피아 게임을 들어가야겠네요. 아, 오늘은 진짜 멋있죠. 아 카더가드는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 많은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예. 근데 왜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뭐 전부 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안 껴드네 형이. 아 그럼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카더가드 주인공인데 뭐야. 옆에서 디스를 좀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왜냐면은 뭐 좀 비방용이 많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시작하면 어차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예, 거의 다 드러내야 될 얘기들이 많아서 뭐
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 금방 가네 또. 아. 고통 속에, 고통 속에 라디오.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더 나아졌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나마 사실 맞아요. 그래도 병원 다녀와서 다행이네. 아, 주사 맞으셨어요? 뭐 네. 가셔가지고? 근데 지금 그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들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지금 어디서 하나 올라서. 아. 아니 그 저 예방을 맞아야지. 전염이 되신 거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센 사람 숙주가 한 명 있으면은 쫙 옮는 것 같아. 지금 옛날에 저희도 그랬었죠. 코로나도 그렇고 강력한 거 누가 한 명이 울면 막 그 제작진이 다 걸렸어 그때. 저 이거 종이 좀 가리고 봐주시고요. 자기 신분 노출할 때 펼쳐야 되니까 버리지 마시고 어디 숨겨놔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 오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노래 잘한다, 랩 잘한다는 말보다 웃기는 말이 더 듣고 싶은 예능형 뮤지션 카더가든, 그리고 넉살 두 분과 함께 3인 마피아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마피아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기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연기력은 어떠신지? 아, 완전 프로죠. 프로인가요? 나중에 그럼 연기를 좀 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사실 몇 번 시도했는데요. 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오디션 하셨어요? 네. 아, 진짜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분들이.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 이때 진짜로 오디션을 한 적이? 네. 아, 이것도 놀림거리 될까봐 이런 얘기를 안 하네, 또, 우리한테. 아니, 뭐, 이렇게 영화 쪽인가요? 아니면 드라마 쪽인가요? 드라마 쪽인데. 드라마 쪽인데. 바보 역할이죠, 바보 역할. 동네. 요새 바보 역할 많이 없어요. 신발 짝짝이로 신고 나오는 거 아니야. 배역에 대한 이제 공고가 뜨면은 그 부분을 이제 진지하게, 지원을 했는데 네. 오디션 이제 대본 리딩 같은 걸 때 했을 때 아, 차정원님 이 배역은 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고 느낀 게 예. 음악 관련된 거는 어떤 오디션 이런 것도 안 들렸는데 예. 떨리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근데 댓글에 벌써 걸렸다. K사의 고려거란 그 전쟁 오랑캐 역할을 지금 한 거 아니냐. 걸렸네. 고려거란 거란족 장수 아니냐고. 최수종 형님 아들로 지금. 아하. 거란병사 13 이런 거 오랑캐 탈락했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와,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또 카더가더님 거절하는데 되게 떨리겠네요. OST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러면서 그거 말고 OST. 뭐라도 했어. 예. OST를 해주는 조건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를 별로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관계자분들. 왜죠? 저는 뒷담을 잘하기 때문에. 최악의 남자. 그럼요. 최악의 남자. 제가 얼마나 찌질한지 아시죠? 알죠. 예. 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업계의 마당발이라 예. 소문이 쫙쫙 퍼져요. 평생 저주합니다. 이게 방송에서는 안 하지만 예. 예. 뒤에서는 술자리에서는 예. 엄청 뒷담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방송에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 통 큰 사람들은 또. 아, 시원하게. 그렇죠. 뒤끝 가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리고 그 맥주 광고에서는 연기를 그래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아, 뜨거운 연기였죠. 네네네. 그런 연기까지 포함하면 오늘 마피아 게임 때는 이제 본인을 좀 감추거나.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시민일 때 시민인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 예. 전 뭐 오늘 또 마스크를 또 있어서 좀 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부담이 없다. 저희도 마피아를 또 끼고 있고. 저희도 마스크를 마피아를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마피아를 끼고 예. 오시는군요 집에서 마스크를 아하. 끼고 있는데 예, 예. 네네네.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 룰이 어떻게 되는지 3인 마피아 유지혜 씨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3인 마피아 게임 1차에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에 2차는 없군요. 3인 마피아. 그렇죠. 3인이기 때문에. 네. 2차까지 갈 것도 없죠. 예. 제발 기계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시고 예.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 그냥 하면 되겠네. 예. 자 그러면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아 이렇게 또 들어있구나. 네. 짠,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자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쓰여 있고요.
취미는 토크 주제만 쓰여 있을 겁니다. 네. 자,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요? 예. 야, 이거 오늘 주제가 왜 이런 주제가 길거리 출신인 걸 아시는 건 아니에요?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좋은 주제다. 그러니까 이거 카드 가든일 때 이런 주제가 이렇게 어렵구나.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아, 어렵죠. 돈 벌기 너무 어렵죠.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성재형 정도 아니면은 다들 어려운 거예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무래도 과거형의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과거형이죠. 다 과거가 가야죠. 예. 예. 약간 좀 애달팠던 얘기를 하는 게 공감을 좀 얻을 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좀 물리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일단 고생했던 얘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시범조 넉살 씨가. 야, 먼저 가보실까요? 진짜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예. 정말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글쓰방. 아이, 그건 너무 쉬웠죠. 아. 제가 저 온갖 알바를 다 했었습니다. 예. 카더 가든이 방금 얘기했던 저 플스방도 예, 게임기 이제 하는. 지금 요새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게임 틀어주고 예, 좀 해주고. 근데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그때 당시 사장님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예, 일을 했다. 근데 너무 쉬웠어가지고 거기서 가사도 쓰고 했었어요. 근데 어쪽 이제 육체적으로 좀 제일 힘들었던 건 그 단층 빌라에 그 전단지를 하는 8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를 돌아야 되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문짝에 붙이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천 쪽에서 그 기억이 납니다. 단층 빌라가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한 7층에서 8층짜리 빌라들이 있어요. 옛날 건물들. 엘베가 없는 빌라. 그래서 진짜 정말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버렸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 버렸다고? 진짜 죄송해요. 근데 많이 붙였어요. 진짜 끝까지 붙였는데 뭐 남으면 더 붙여야 돼가지고 조금 버렸어요 마지막에. 진짜 예. 묻거나 뭐 이렇게 많이. 어디다가 버렸어요? 진짜 몰래 거기 이제 다 붙이고 돌아오는 이제 그 기점이 있잖아요. 본부 같은 데가. 네네. 이제 뭐 한 8층에 이제 어디에다가 슥 하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뭐 폐품 앞에 놓으신 거 아는다고 껴놓고 채팅창에 국룰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다들 그러나요? 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못 돌려요, 절대. 못 돌려. 정말 죄송하게 많이는 아니에요. 진짜 할 만큼은 다 했어요. 근데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다 돌리려면 그 돈으로 솔직히 안 돼. 안 돼요, 진짜. 너무 적게 주시는데. 그럼 주시는 분들도 이제는 국룰인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버리라고? 제 생각엔 이미 제거 정말 많이 돌았거든. 한 4, 5시간을.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다 이제 허벅지가 터질 정도로. 네네. 20살 때. 근데 가방이 반도 안 주는 거예요. 네. 가방 안에 왕창 이제 들고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그때 사장님이 이제 그 더블에 더블을 준 게 아닌가. 이미 버릴 거 예상하고. 예. 관상 딱 보고. 야, 얘는 더블에 더블. 야, 얘는 버린다. 확실하다. 얘네, 얘는 네. 2층까지만 가고 버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양을 계산하고 주셨는지 버릴 관상. 예,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되게 좀 슬픈 일. 예, 또 하나 이게 또 옛날 얘기 나오니까 좀 하나 해드리면은 골프장을 그 GPS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맵을 그리는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골프장의 지도를 그리는 들고서 이 외곽을 다 따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한 3박 4일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외곽을 돌고 있어요. 안으로는 안 들어가죠. 지도만 그리는 거니까 외곽만 이렇게 따라서. 근데 골프공이 탁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옆에서 이제 뭐 수행원인지 골프 치던 분인지 와가지고 막 다짜고짜 욕을 하는 거죠. 왜요? 근데 뭔데 여기 사람 다치면 어떡하려고 여기서 뭐하냐. 걸어다니냐. 그래서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도 죄송합니다. 왜 여기서 얼쩡거려? 얼쩡거려.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야 이거 정말 힘든 거구나. 사람 사는 게 세상 사는 게. 그래서 욕을 먹고 되게 구슬프게 돌아왔던 그때가 생각나. 여름이었나요? 겨울이었나요? 가을쯤 됐던 것 같아요. 가을에? 예. 그래서 그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특이한 알바죠. 어허. 예. 그래서 꼭, 아, 정말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 이거 정말 욕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사람이. 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골프 여지도라고 하신 분이고. 예. 넉정오. 발로 진짜, 걸어다니면서. 정말이에요. 제 신기한 알바죠. 예, 진짜입니다. 오, 그런 알바가 있나요? 예. 진짜입니다. 헬멧 쓰고 다녀야죠. 뭐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아니 또 그렇다고 저
아니 뭐 제가 뭐 잘못을 크게 한 것도 아닌데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저 K본부의 대왕세종으로 갔다가 뭐 손가락 창에 찔려가지고 뭐 예. 손가락을 찔렸다고요? 손가락에 이제 막 이렇게 그 농민분이 이제 제가 포졸이었는데 농민분들이 너무 이제 힘을 그 이제 엑스트라 분이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창길이 이렇게 이어서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에 많이 이제 그 가짜 창이 파고들 정도로 이제 피가 좀 철철 났던. 예. 단역알바. 단역알바. 어 그럼 대왕세종 네. 잘 찾아보면 있나요? 제 친구는 나왔어요. 그 이렇게 성 외곽에 서 있더라고요. 넉살 씨는 안 나와요? 저는 그냥 피만 흘리고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예. 알아보기는 힘들고 아~ 앞에서 싸우고 있고 이제 연기라고 표시한 분들 따로 있지. 농민은 막 그 난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아, 아쉽네요. 맞고 제 친구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거 한 명 나오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뭔가 있었으면 좋겠. 거기서 이제 커트된 거죠? 아, 근데 저는 사실 뭐 저 그 뒤에 밤에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네, 뭐 근데 저기 뭐 황관인데 저 뭐 해볼 생각이 있냐? 뭐 멘트도 좀 있다. 그래서 아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벌었으면 된 것 같습니다. 뭐 태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 그것만 찍고 올라왔습니다. 적당히 저 돈 욕심 적당히 내야 돼. 네. 어, 알바 많이 하셨네요. 네, 아마 그때 그 황관 역할을 했으면 또 지금 이 음악 하면서 또 배우 행기도. 배우 생활을 했을지도. 채팅창에 환관 너무 딱이라고. 예. 제 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그래서 약간 예. 환관 넷이 너무 딱이라고. 그 역할을 딱. 뭐 멘트가 꽤 길었어요. 뭐. 어 멘트 좀 한번 여기서 그 한을 풀어볼까요? 근데 이제 잘 생각 안 나는데 뭐 다과가 준비됐습니다. 뭐 이런. 다음에 뭐 지금 얹었네 이 형. 아니야. 뭘 다과가 준비돼? 아니 너무 딱이에요. 밤에. 아니 뭐 궁녀예요? 밤에. 궁녀가 다과를 내오지 무슨 아니, 환관이 다과를 내와요? 밤에 뭘 제가 갖다 줘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 잘 기억 안 나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뭐 그런 대사가 아니었겠죠.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겠다라고 아시면 그렇죠. 되죠. 목소리 딱이. 톤이. 예. 네. 톤은 완벽해요. 제가 그 창에 찔리면서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나 봐요. 이걸 아 환관 되는 소리. 예. 아, 이거 봐. 이게 제가 그런 얘기도 그만. 우리나라에서 톤으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나얼 씨. 아. 그리고 최민식 씨. 예예. 역사. 아. 톤으로 딱 자기가 어. 내가 나다. 예예. 아. 뭐 약간 진짜로 뭐 그런 류에 받았다 한번. 아하. 예. 맞아요. 저는. 그래요. 예예. 예. 환관 메이킹 필름이라고 하십니까? 아, 이런 느낌. 예, 이런 것들 제가 자료도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도 아직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느꼈던 경험. 넉살 씨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저도 알바는 뭐 많이 했습니다. 뭐. 어, 예, 예. 예, 뭐 근데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식상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알바를 여러 가지 할 때는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거 하고 뭐.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방송국에 들어왔을 때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방송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랑 안 맞는다고 느꼈거든요. 아나운서를 한다는 게 저는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면 우연히 좀 봤고 그러니까 SBS 왔을 때는 아나운서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KBS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휩쓸려서 봤기 때문에 와서 갑자기 이제 또 광주 쪽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처음 방송 뭐 뉴스랑 라디오랑 막 시사 프로 막 예. 보이는 거 다 해야 되거든요. MC 보고 갑자기 다 해야 되는구나. 예, 리포터로 나가가지고 또 막 그 야외 촬영하고 막 이러고 막 예. 먹방 찍고 막 막 다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 먹방도 해요? 먹방 찍죠. 왜냐면 리포터로서 가가지고 아, 이제 아, 이거 이거 뭐 호흡이 살짝 가빠지셨어. 지금 네. 느껴져. 뭐 억울한 게 지금. 네. 와 이거 이게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먹어볼게요. 막 이러고 먹고 막 와 막 이러고. 아 힘들다 네.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거 하고 네. 이제 호들갑 좀 떨고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뭐 구경거리 있는 곳에 이제 찾아가서 와 경치 너무 좋다 막 이런 리액션을 보여주는 게 저랑 뭔가 그 소울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경치가 좋으면 그리고 먹는 그렇지, 거 보면 그렇지. 맛있으면 그냥 맞아, 그냥 끝인데 맞아. 이게 방송적으로는 강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오히려 거기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 좀 과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표현을 맞아, 해야 맞아, 되는데 맞아. 네. 감정이 없는 성재형 같은 경우에 그게 힘들다 이거. 감정은 있는데 네. 내적 감정 저희 아, 그 라디오에서는 심장이 없는 남자로 불리거든요 아, 네. 아니 예예 예. 아, 억텐
옥텐. 아, 옥텐 딱 봐도 못 하시니까 실적으로 못 하시는 분인데. 진짜 안 좋았어요. 오히려 이제 스포츠를 할 때는 제가 그쵸? 알아서 텐션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그 오히려 당연한 감정들이 나오는 거에서 이제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막 절경 가을 단풍 좀 네. 보세요. 막 너무 아름답죠? 네. 막 이런 거는 그냥 단풍 졌는데 왜 아름답다고 자꾸 그쵸, 난리지? 그쵸.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막 뭐 네. 불의 산수유 마을 가고 뭐 저기 뭐 그 뭐 어디 마을 막 전남 그쪽에 진짜 유명한 마을들이 많거든요. 무슨 그 보성 뭐 이런 데 가면은 근데 그런 데 가서도 와, 오, 멋있다. 끝. 이런 느낌이니까 아... PD 선배님들이 다 아, 너는 표정이 너무 그 희미해. 희미하다고. 희미해. 뭐 이렇게. 또 좀 더 해봐. 근데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갔죠. 근데 아... 그러다가 이제 막 그 목포 이런 데 네. 가가지고 유달산 뭐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유달산.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오히려 저는 편해요. 그냥 말없이 산만 오르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막 예. 그 올라갈 때도 이제 저는 그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해야지, 얘기해야죠. 약간 키높이 구두 같은 거 신고 아. 또 짐 같은 것도 제가 들고 막내니까 예. 그리고 막 옷도 그 셔츠 막 이렇게 어. 그 하고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거 예. 정장은 아닌데 예. 뭔가 그 방송에 나오는 전형적인 그 댄디한 복장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거 안 입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입고 풀 메이크업하고 막 이제 산에 올라가고 막 그러는 게 좀 고달프고 예. 그러고 가가지고 이야 이런 거 하는 게 위에서 펜으로 예. 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SBS에 오니까 좀 나아졌어. 마음이 아예 달라졌어. 그냥 나랑 안 맞으니까 안 해야겠다. 예. 그러고 스포츠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스포츠로 그냥 하게 얼굴 안 나오면 되지 뭐. 예.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거 제가 예. 요새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많이 힘든가 보세요. 그냥 넣어봤어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정규직이 됐을 때 더 힘든 부분도 있었다. 네. 처음 입사했을 때가 근데 저는 제 생각에도 힘들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뭔가 이 뭐랄까 체계도 되게 좀 박봉에 세지 않나요? 막 이렇게 뭐 군기요? 네, 군기. 군기는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군기를 뭐 안 받으면 되지.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저번에도 맞아. 네. 성재형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집합을 뭐 당해본 적이 없대. 안 갔대, 그냥. 아, 그렇지. 저번 법이에요. 안 갔대. 빠르게 그 체계를 안 받아들이면. 야, 잘 못 알아듣는 척하고 약간 모자란 척하고. 맞아, 맞아, 맞아. 예, 예, 예. 맨날 이런 거 한 거야. 예?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몰랐습니다. 이건 되겠네. 그런 느낌으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는 편안하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 아, 하긴 저 성재형은 그런 성격이 약간 그럴 수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카더가드님은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저도 사실은 이게 몸으로 막 써서 하는 거를 그렇게 힘들다고 안 느꼈는데 네. 저는 옛날에 첫 번째 여자친구랑 제가 한 22살 때 여자친구 처음 사귀었는데 재밌다. 그 친구랑 같이 그 예. 뷔페 예. 그 그릇 치우는 알바 같이 나간 적이 있어. 진짜 지옥이죠. 진짜 돈이 지옥이죠. 없어서 얘랑 같이 나가게 된 거야 내가. 여친이랑 같이 커플 예. 알바를 했어요? 우리 이번 데이트할 돈을 좀 벌자. 아 좋네. 좀 뭔가 아름답지 않나요? 예. 아니 근데 너무 힘들고 사람들한테 막 이 막 이 뭐랄까 혼나고 있는 내 여자친구를 봐야 돼. 거기 전쟁터예요 진짜. 아. 거기는 지옥이지. 그래서 그게 진짜 약간 너무 기억에 남아요. 사실 그 이후에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든 네네. 공장에서 일을 했든 저는 콜센터도 해봤는데 사실 별로 안 힘듭니다. 왜냐면 돈을 또 받으니까. 그렇지. 혼자 막 이렇게 하면 언젠간 끝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그 자존심도 상하고 어린 나이에 같이 간 게 문제였구나. 같이 간 게 문제였어요. 돈 버는 게 진짜 힘들다. 이게 근데 뭐랄까.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저는 뷔페집에서 주차 알바를 했었거든요. 주차 있죠, 있죠, 예, 있죠. 식장, 결혼식장 예. 뭐 그런 돌잔치. 근데 네네. 그 이상하게 뷔페 그리고 끝나면 저희는 뷔페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혜택이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 지배인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무섭죠. 그분들이 굉장히 태도가 너무 불량했어요. 맞아요. 아 불량. 아랫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좀 불쾌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저도 이제 많은 이 알바를 해본 바. 단기적으로 빠르게 바뀌는 분들에게는 그냥 막대. 맞아 맞아 맞아. 이 사람들 오래 볼 게 아니니까 다음에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막대하는 분들이 많죠. 아 근데 유독 그
부패가 그랬던 그냥 기억이 나요. 성재형이 좀 싫었다고 볼 수 아니, 저희한테는 아니고, 저희는 주차니까. 근데 거기 부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함부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부패에서 일하시는 애들, 분들도 그들도 다 어려. 그쵸. 그들도 사실 그 호텔 사람이 아니라 네. 아, 그렇죠. 이 부패 매주, 관리만 매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도 어려.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있죠. 군대처럼 이렇게. 맞아, 맞아. 이게 막 이렇게 혼란이 막 벌어지고 회전이 빠르니까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일도 못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욕을 먹고 예, 예. 욕 먹을만 했네. 저는 먹을만 했는데 네. 그 당시 만났던 제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좀 미안했던 경험이 있네요. 하필 옆에가 일당이 세니까 네. 보기가 참 그럼요. 속상하고 아 네. 진짜 갑자기 좀 알바 얘기하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예. 끝이에요? 저요? 예.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더 해. 약간 비슷한 식으로 촬영 같은 데서 이게 사실 돈 버는 거랑 이름 알리는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알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느낀 게 제가 장기하 형이랑 저희 대표님이랑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산의 형님이 집사부 일체를 찍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좀 좋은 의미로 이제 장기하 형이 거기 깜짝 출연하기로 한 건데 저는 그때 이 자격지심이 진짜 엄청 심할 때예요. 아, 조금 옛날이구나. 그래서 엄청 옛날이라서 네네. 아, 난 거기 가기 싫은데 그리고 막 괜히 막 이러고 다닐 때예요. 막. 그래서 근데 막 거기 나가서 노래 한 거 하라는 거예요. 나 얼굴도 알리고 좀 좋지 않냐. TV 프로그램에. 아, 그때는 이제 잘 됐을 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안 될 때예요. 사람들이 저 아예 모를 때인데 나가라고 하니까 싫은데 이러면서 꽁시렁꽁시렁 걸으면서 이제 나가서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반팔이니까 거의 토시를 끼고 그래야지. 나가서 통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려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이게 이 나의 자격지심과 이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막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뭐야 저거 이렇게 그냥 다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정말 이거 뭐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혼자서. 토시 그지는 뭐야 이렇게 나를 혼자 같은 거야 혼자서 아, 여기서 시작된 거네요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된 거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면 다 고쳐주는데 그때 병원을 갔었어야 되나 야, 그때 치료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소주를 먹을 때라서 그렇지 이해 예, 되게 마음이 힘들 때 피해 의식으로 네, 오히려 피해 의식으로 옛날 생각은 못하고 토시 그지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냥 본인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뿐인데 괜히 이 사람 나 무시해? 아니 방송인데 이거 토시도 깨야 되는데 괜히 나 토시 쉬웠어 왜 내 문신 별로야? 이러면서 아무도 그거 보고 뭐라고 안 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 혼자 이상한 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제가 그거 진짜 심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집사부일체 제작진 분들께 제가 아마 그때 그런 거 안 한다고 갔어요 아,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에요 최악. 정말 찌질이죠 찌질이 집사부일체는 제가 아는 그 후배 여자 후배 PD가 만든 건데 그 PD 진짜 그냥 착하거든요 예. 아무 그게 없어요. 아, 그렇죠. 아니, 어떤 프로에서 막 무슨 뭐 강제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럼 못 났죠. 근데 제 마음이 아플 때. 와, 토시 그지라는 말. 제가 아주 사전에 한 200년 지나도 등재되지 않을 말 같은데. 토시를 낀 거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이번에 다시 토시 끼고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뭐 알바를 두 분이 또 많이 해보셔가지고 예. 아 이게 사실 애환을 또 많이 겪으셨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 금쪽 그 자체라고 차금쪽. 예.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수사망을 좀 좁혀볼까요? 사실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저는 유독 쓸데없는 말이 많았다고 봅니다. 넉살.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카더가든입니다. 왜요? 뷔페입니다. 아, 제가 정원 씨 IQ를 알거든요. 아니, 뷔페란 단어는 이렇게밖에 소화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무슨 IQ? 아 내가 알바를 해야겠다. 내가 뷔페 알바를 해야겠다. 근데 조금 불안하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해야겠다. 아니에요. 이 정도 거짓말. 아니야. 저는 엘리베이터 봅니다. 엘리베이터. 예. 왜냐면 아까 유독 반복했죠. 뭐라고 했냐면 단층 빌라라고 했어요. 단층 빌라요. 단층은 1층이란 얘기예요. 하나짜리. 저는 그런 단어를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1층이라고 해놓고는 엘리베이터인가 왜 나와요? 적은 층을 단층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적은 층을요? 예. 저층 빌라. 저층 빌라. 예. 아 그걸 단층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단층 빌라는 고급 빌라예요. 아 그래. 아 그렇네. 아 그렇네. 그렇죠. 보통 설해마을이 용산에 있는 그거구나. 설해마을이나 뭐 그런 데 예. 있는 거는 한 2, 3층짜리가 예. 최고급 빌라죠. 네네네. 아, 전 모릅니다 그런 거. 예. 진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저 죽이면 오늘 상품권 못 합니다 정말. 예. 골프장 지도를 네. 그리는 알바는 제가 사실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웃겨. 그 골프장 지도 아닌 내비게이션도 예. 더 신기한 것도 많아요. 골프장 예. 지도를 왜 외주를 맡기나요? 그 골프장에서 사실 그 어플을 이제 만든 거죠. 그 골프장의 지도를 딱 펼치면은 여기에 고도가 얼마고 이렇게 딱딱딱 할 수 있는 걸 그때 만들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거 나라에서 하셨나요? 그거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문가들을 위에 있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뭘 하시죠? 아 GPS 들고 돈다니까. 몇 번 말합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그 로봇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 그리듯이 맞아요. 맞아요. 그걸 형이 했다고? 제가 했습니다. 아 전국 나 이쪽 경계선 아래쪽 다 제가 그린 기계 거예요. 중에서도 이제 그 학급 기계가 해야 되는 거를 기계가 못하죠. 그 넓은 아~ 그래서 한 4-5명 정도가 돼서 인편으로 한 거네요. 네, 그 아~ 고도를 딱딱딱 맞춰가지고 높은 고도에 이렇게 짧은 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아서 아~ 예 합쳐가지고 바이오 로봇 그렇죠. 로봇이 할 수 없는 예. 예 그런 것들을 예 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로봇이래요. 아 그런 걸 했었습니다. 아 예. 인간 로봇 청소기. 맞습니다. 청소는 안 했고요. 거리뷰를 걸은 거네요. 그렇죠. 진짜 제가 한 거예요. 인간 로드뷰. 예. 큰일했다. 예.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거를 나 칭찬할 걸 칭찬해주고 싶어. 형 큰일했다. 이건 큰일이죠. 골프 안 쳐요? 나도 골프 안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너무 예. 예. 저도 저의 계급과 맞지 않는 느낌. 아, 맞아요. 셋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네요. 예. 예. 아하 진짜입니다. 단층이란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저층으로 예 고치겠습니다. 예. 자, 투표하면 되나요 이제? 아 어떤 단어인지도 맞춰야 돼요. 아니. 단어는 꼭 안 맞춰도 되는데. 아 이거 그 카드가든 뷔페입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이거. 아, 뷔페를 형 뷔페 정도 넣어서 지어낼 말은 많지. 아니에요 정훈 씨. 난 진짜 가슴 아픈 사연 얘기한 거야. 카드가든 씨는 그 정도로 뭐 꾸며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좀 불가능한 사람이라. 아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는 힘든 사람이야? 단어를 보자마자 뷔페 알바였다고 해야겠다. 약간 웬만해선 그들이 방송했다 노지현 씨처럼 거의 그냥 뉴직선으로 그냥 달려들어가자.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지어냈다라고 하기에는 모순인 게 아니 그 정도로 단순하게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네. 저도 뷔페에서 그 주차 알바를 했는데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 뷔페에서 그 매니저분이 예, 예. 그 기분 나쁘게 한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어느 동네에 왔습니까? 저는 인천에서 네. 1호선을 타고 약간 신도림 이런 데였던 것 같아요. 아. 신도림. 큰 호텔은 아니었고. 아. 예. 딱 예, 그 정도. 아니 지어낸 것 같아. 그냥 나를 못 믿는 거잖아. 아, 뷔페 나라는 인간을 못 믿는 거지. 근데 그 말을 안달복달한 것 같아. 뷔페 빨리 했다고 해야지. 뷔페에서 알바했다고 해야지. 이거 안 까먹으려고. 안 까먹으려고 계속. 아, 느낌은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저 근데 성재 형은 단어를 워낙 잘 소화하는 사람이라. 저는 아니죠. 주차장 뭐 이런 거.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뭐. 아니면 아까 그 약간. 산 넘고 물 건너 시절 얘기하실 때 살짝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이상한 거 얘기하면 산수유 마을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하하. 그래도 좀 일상적인 단어들이 좀 미션 아닌가요? 뭐 막 너무 튀진 않아요. 예, 근데 뷔페랑 뭐 엘리베이터, 뭐 전단지, 빌라, 단층 빌라 너무 이상해요. 그 뜻을 몰랐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저의 무식함을 뭐 만천하에 막 외칠까요? 저는 단층 빌라 몰랐습니다. 단층의 뜻을 몰랐습니다. 단층 빌라는 단독주택 아니에요 그냥? 참 좋은 빌라죠. 예. 구두 신고 등산. 어? 그쵸. 키높이 구두 신고 등산하죠. 아 이거 그거네. 구두네 그러면. 근데 등산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에서 갈아신으면 되지 왜 구두를 신고 등산을 하셨어요 근데? 짐이 너무 많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신발을 산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제가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신고 올라가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아, 여기 근데 좀 더 무서운 말이 넉살트 개 무식함이라고 아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형 사람이 우스울 수 있고 예. 또 약간 아까 나처럼 뭐 자격지심이 있다 뒷담화 이런 거 괜찮아. 근데 무식으로 잡히잖아. 예. 그거 힘들어. 아. 털어내야 돼. 그래도 그렇지 댓글에 그냥 개 무식함. 개 무식함이랑 개 못생김 중에 개 못생김이 나 형.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노골적이어서 놀랐어요. 넉살 특 점점 개 무식함. 그냥 대놓고 까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그냥 와서 뺨을 치시죠 그냥 와서. 네 저런 사람 중에 한 분 가족일 수도 있어. 또 이렇게 뒷담화 또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가끔 있어 갈라치기. 제 전문입니다 갈라치기. 아 전 아닙니다 아무튼. 저 이렇게 알바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근데 진짜 구두가 좀 이상해요. 아니 등산을 하는데. 아니야 그... 형이야 형. 에이 이 사람이. 고생했어 형. 비페 맞죠? 아이, 어떻게 해요? 투표하나요? 투표하면 됩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투표하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두 분 중에 처음에 사실 느낌은 딱 저 카더가든이었는데 구두 얘기도 사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아 저는 아닙니다. 네 고민을 좀 자. 해보세요. 조금 해볼게요 고민. 낙서하면서 그렇게 건성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라디오에서. 자 이제 결정의 시간 왔습니다. 아 저 아닙니다. 3인 마피아는 딱 한 번입니다. 아 저 진짜 아니에요. 단번에 상품권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느냐. 원래 이제 3인 마피아가 원조거든요. 라스트 마피아이기 때문에. 자, 부패냐 단층이냐 구두냐. 아, 단층 말고 부패냐 엘리베이터냐 구두냐. 단층은 이상하잖아. 부패냐 빌라냐 구두냐. 그래요. 저 무식합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고. 그게 잽니까? 네. 효도르? 효도르가 어디서 나왔어요? 효도르는 저 아까나 참 아까 몸무게 얘기할 때 네. 지금 다시 봤네 갑자기 왜 효도르를 자 가볼까요? 구두가 산을 왜 구두를 생각해봐요 정원씨 카더가든씨 마지막으로 막내라니까요. 아니 막내는 뭐 그렇게 빠듯하게 안 했다면서요. 강한 자만 사랑했던 시대였어요. 아니 강한 약간 거... 야만의 시대였나요? 그렇죠. 아니 구두가 뭔 상관입니까? 오케이. 에이,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넉살! 뷔페! 형 뷔페 놓지를 못하네. 예. 차정원 씨는 뷔페 안 했어요, 알바는. 넉살 씨가 두 표, 그리고 넉살 씨는 카더가든님을 지목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넉살 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이, 오늘 날로 먹었네, 또. 아이. 누가 날로 먹어요? 아니, 마피아가 날로 먹었죠, 뭐. 어, 형 아니구나. 무식한 나 때문에. 어 뭐야? 아이 뷔페야 뷔페 연기 이상해. 아 나 마지막까지 고민하긴 했는데 아.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배성재 텐 넉가지 마피아. 자 오늘은 카더가든 넉살님과 함께 3인 마피아 게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넉살 씨가 지목을 당했는데요. 네. 넉살 씨가 정체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카더가든이 혹시 뭐 심정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없다 그러면 비패예요. 자, 얘기해봐요. 심리경의 변화. 심리경의 변화 있어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저로? 네. 왜요? 아, 이것까지 연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까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에이, 저기 카더가든입니다. 확실해요, 오늘은. 아, 저 여기요. 저요? 네. 아,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네네네. 구두밖에 걸리는 게 없는데 구두를 신고 그 상황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카더가든이 제 투표 안 할 걸 알고 시간을 싹 보더니 지금 그냥 가겠는데 이러면서 끝까지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잘하는데. 자, 넉살 씨 정체를 밝혀주시죠. 제 정체는요? 바로 시민입니다! 아! 패디 패디 진짜 이상해. 둘 다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아니 둘 다 너무 이상해. 구두입니다. 그냥 밝혔어. 왜 그냥 밝혔어? 어? 야 구두 맞잖아. 아 근데 구두 신고 산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근데 진짜 사실이랑
이게 미션이랑 겹친 거예요? 네. 아, 최고네. 아니, 그때는 진짜 구두 안 신고 방송에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너무 키가 작아 보일까봐. 아니, 그 가뜩이나 큰 사람이. 모든 게 진짜인데, 하필 구두가 좀 걸렸다. 아. 네. 아, 역시 이 여기를 오래 본 사람들의 이게 심상치가 않네. 아, 그렇지. 그 사람들 바로 안 해.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카더가든 뷔페입니다. 이게 재밌는데. 쓰지. 종이에다. 아, 내가 써. 종이에다 몰래. 저는 알바한 적이 없습니다. 아, 거기 진짜. 아, 그때는 방송에 뭐 문화를 잘 모르니까 구두 신고 진짜 이 그땐 티셔츠 같은 거라도 입었어야 되는데 막 셔츠 입고 가니까 막 땀 다 젖고. 아니, 그러면은 저 주변에 막 선배님이나 혹시 네. 아니 성재야 저거 편하게 입고 와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입고 왔어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못 그냥 제가 그렇게 의상을 입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냥 준비를 이렇게 힘들겠네. 그리고 막 카메라 감독님 거 제가 카메라도 들고 막 올라왔어. 와. 네. 아, 나 어깨 아픈데 성재야 좀 들어줘 막 그래가지고 아하. 카메라도 제가 들고 올라오고. 그럼 저기 원래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되죠. 네. 왜 뭐, 자기 할 일을 남한테 넘깁니까? 아, 어깨가 또 아프다고 하시니까 연로한 분이셔가지고 아. 지금 또 퇴직하셨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유달산 같은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예. 뭐 산수유마을 유달산 뭐 이런 거 나왔고. 예. 아, 또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아, 근데 사실이어서. 예. 재미는 별로 없네요, 확실히. 뭐 내가 이기면 다 재미없네. 아니 워낙. 저기 워낙 옛날에 태어나신 분이어가지고 누가? 뭐 산전수전이 많아. 막 산에 뭐 학교에 샘이 있었대. 그래서 저번에도 뭔가 얘기가 다 있어요 동생한테. 그러면 그래 형도 그런 거 몇 개 있잖아요. 군대 얘기. 아 군대 얘기도 있고 막 많은데. 아니 골프 GPS가 더 이상해. 진짜예요. 골프 지금 GPS를 들고서 일렬로 그냥 몇 명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사이드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전국 지방을 이렇게 한번 순회를 싹 하고 왔어. 아니 근데 왜 헬멧도 안 쓰고 돌아요? 헬멧을 안 쓰죠. 그 왜냐면 펜스 있는 데라 거기까지 공이 올 리가 없어요. 거의 완전히 진짜 외곽. 그러니까 골프공이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헬멧은 안 쓰고 그냥 했었어요 그때. 이상한데. 아 근데 정말 이제 아, 서울의 봄시대에 생존을 하셨겠죠? 아 태어난 나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12.12 때나 뭐 12.6 때나 다 태어난 네, 나 있었고 아, 제 생각보다 더 약간 나이가 그렇죠 78년생 아, 예. 오 저는 딱 82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아,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기아 형이 82 네네 비슷해서 아, 70년대 분이죠. 근데 뭐 학교가 중학교 갔을 때 애국가 나오면 서서 이거 해야 되고 아, 운동권 아 운동권 운동권은 아니고요. 하지 마. 어 근데 진짜 애국가 나올 때 이거 했나? 하셨을 수도 있죠. 군대에서 했던 거랑 기억 군대는 이건 했는데 초등학교 때 하셨을 수도 있죠. 교련복은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네. 결혼을 안 해서 어려 보이는 건 맞습니다. 아무튼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대부분 있었던 일들을 잘 껴서 하시는 분. 변의 시대를 다 겪으신 분이죠. 아니 그 뭐 산에 올라간 거는 또 예 옛날이랑 관계 없잖아요. 아 근데 구두 구두라. 자, 예. 자 오늘 카더가드님 베텐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정상 컨디션일 때 나오시면 더 날아다니실 것 같은데 네. 오늘 하필이면 독감 2일차에 힘들게 또 나오셔가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이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다 쏟아냈어요 맞아요. 확실히 네. 제가 아는데 이 정도면 뭐 근데 한 번 정도는 더 불러주시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뭐 마피아 게임 때문에 오히려 토크를 덜 한 것 같아서 예. 그냥 생 토크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작진들이 크게 요청하는 것도 없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웃기만 한다. 제작진은 그냥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방청객이에요. 예. 더블 부킹만 없으면 예. 더블 부킹만 예. 아 누구 하나를 더 데려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뭐 와도 좋고 예. 아니 저 가면 저기 저 오존 씨나 저는 오존 씨가 저 욕바지 하나 데려와? 아니 욕바지라 그런 거 저희가 놀리기도 하지만 난 그 친구 외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외계인 같이 생겨가지고 오존 씨 한번 꼭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뭐 비비님, 강민경님 오시면 좋다고. 아, 그분들은 힘들어요. 그분들은 따로. 예. 예.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넉살 씨도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얼른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시간 재밌으면 시간 금방 가네요. 진짜. 별거 없지? 나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불태우는 분들도 많아. 아니 여기 딱 그 침착맨인데요 그냥 여기? 똑같은 매체 침착맨.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제 슴슴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슴슴하게 뭐야? 어떤 분들은 여기서 장외 홍로를 해야겠다 이런. 아니 은문석 씨 너무 재밌던데. 대박이었지. 문석이 형님. 나 맞을 뻔했잖아. 마피아 걸려서. 아 요즘 뭐 하시지?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겠죠 형. 아, 혹시 안 나오신 지 좀 됐잖아. 아 그렇네. 옮지 않으셨겠죠? 어 저희 사진. 아 사진. 나 목이 좀 아파. 진짜? 아 진짜? 물 안 마셔서 그래.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에이 재미없어. 얼마짜리? 5만원. 사실 마피아가 이제 15만원 갖는 걸로 가야 되는데. 약간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어주시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이 또 더 있나? 나 뒤에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아유 조심히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쇼 연락하세요. 준비를 좀 하고 다음 주는 마스크 없이. 네네. 마스크 없이 가. 잠깐만 있어. 물도 안 드셨네. 물 좀 드셔야 되는데. 저기 재원이 더블 부킹. 자, 실 좀.